내가 지렁이라면 난 다니기며 듣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하고 인사를 하는 동안 여기에 엄청 큰 상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이 상자가 엄청 큰 상자인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장난감이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런데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 앞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떻게 보여요? 무지개가 보여요? 네. 자, 맞아.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돌려보니까, 우리 친구들 앞에 부분은 뭐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 여기는 땅. 와, 우리가 보니까 바다하고 땅, 그리고 저쪽엔 빛이 반짝반짝. 그러고 보니까 빛하고 땅하고 바다. 우리 누가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상자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자에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면 잘 들어봐요. 창조상자. 창조상자. 자, 우리 이 상자 이름이 뭐라고요? 창조상자. 맞아. 우리가 이제 창조상자를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만드셨는지, 어떤 것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볼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두 분이 나와서 우리가 이 창조상자 여는 걸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도와줄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창조상자야 열려라 하고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창조상자가 열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창조상자야 열려라. 짜잔. 여기가 어딜까요, 친구들? 하늘. 하늘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해하고 구름이 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멋진 하늘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있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거. 오, 맞아요.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녀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기, 이쪽은 어디일까요? 바다. 바다 속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 오, 맞아. 여러 가지 것들이 살고 있어요. 자, 바다에서 가장 큰 물고기는 뭘까요? 네, 맞아요. 고래가 살고 있어요. 자, 오. 자, 우리 고래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어.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게 있어. 뭐가 있을까? 맞아요. 거북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다 거북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물고기도 살고 있어. 그리고 이건 뭐예요? 오징어. 오징어도 살고 있어. 그다음에 입이 이렇게 쫙 벌어지는 거? 조개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가 말했어. 이거 뭐예요? 새우. 맞아요. 그리고 맞아. 하늘의 별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 거? 불가사리. 야, 맞아. 이렇게 바다 속에 엄청 많은 것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동물들 모양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어. 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 고래도 조개도 불가사리 거북이 모양이 다 달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 땅. 우리 땅에는 어떤 것들이 살고 있을까요, 친구들? 어떤 친구가 사람이라 그랬어. 맞아. 맞아. 땅에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사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손을 두 개 갖다 대봐요. 네. 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이 뭐가 있을지, 들어볼 거예요.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듣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동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랑이 같다 하는 친구. 호랑이 같다 하는 친구. 사자 같아요 하는 친구. 짜잔. 이게 뭐예요? 호랑이. 맞아. 호랑이였어요. 자, 이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맞아요. 아까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자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누군지 잘 들어봐요. 자, 무슨 소리예요? 맞아요. 코끼리예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맞췄어. 자,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도 어떤 동물인지 다 맞췄어. 처음엔 뭐였죠? 호랑이.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코끼리.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만 듣고 동물이 뭔지 다 맞출 수 있었을까?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다 다르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셨을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자한테는 멋진 갈퀴를 주시고 또 코끼리한테는 긴 코하고 큰 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줬어. 자,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자, 여기는 어딜까? 어디라고? 남극. 남극은 추워요. 1년 내내 겨울이에요. 그래서 눈만 내리고 꽁꽁 얼어 있어. 자, 그런데 친구들한테 질문이 하나 있어. 여기에 동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여기 뒤에 동물이 두 명이 숨어 있어요. 자, 뭘까요? 펭귄. 맞아요. 펭귄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는 또 뭘까? 짜자잔, 뭐예요? 곰이 숨어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추운데 펭귄이랑 곰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맞아. 하나님께서 추운 곳에서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곰한테는 멋진 털을 주셨고 또 펭귄한테는 물에 잘 젖지 않는 멋진 털을 주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어.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주셨어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땅에는 동물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다른 모양을 만들어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주셨을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준 건 여기에서 추운 데서는 따뜻할 수 있게 또 더운 데서는 시원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동물들을 선물했어. 누구한테 선물했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누구한테 선물해줬어? 바로 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렇게 나라고 했어요.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 하나님이 너무 아끼고 소중하는 이 동물들을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친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어.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 자, 이 동물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맞아요. 기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기린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아담이 얘는 목이 기네. 얘는 기린이라고 짓겠어요 하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아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동물들을 사랑했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들에게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했어. 우리 친구들 약속해볼까 이렇게? 자, 무엇을 약속했냐면 나처럼 우리 친구들도 동물을 사랑해주세요. 꼭 잘 돌보겠다고 약속해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 길러주고 돌봐주렴 하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동물을 사랑해요. 저는 속물을 사랑하는 친구. 손들어 볼까?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동물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면 동물을 사랑한다고 또 동물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내가 너 사랑해 해주고 또 먹을 것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끼리랑 얼룩말이랑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풀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도 아껴 쓰고 또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자, 그러면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을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도 동물을 사랑할게요. 우리 친구들 동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네 한 친구들 우리 무릎을 고 두 눈은 감고 두 손은 뭐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동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동물들을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